이제 컴백 소감이 어떠신지. 아, 이제 시작이거든. Huge spoiler. 잘하고 싶어요. I have a little bit of struggle here. 우리 약간 예고사야 돼. 너무 힘들어. 아, 괜찮을까? 이제 시작이라니. 아이언 솔미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. 럭키 스타. 여기는 더 블락그레이블. 제가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. 어헛. 안녕하세요. 오빠 저 오늘 뭐 바뀐 거 없어요?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? 저 딱 보면 이런 거 원래 잘 안 했는데. 오빠 나 머리! 그래요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너 머리 뭐야? 나 머리 완전 바뀌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못 알아보여? 아니 지금 잘 안 보여 저거. 세상에. 나는 완전 밑에. 뭐 한 거야? 염색. 염색? 응. 내가 뭐? 봄 타버렸지 뭐야? 아 근데 이거 너 뻥이지 지금? 멘붕. 어 이렇게 마음 안전. 너 나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코 파고 있는 거야? 어 키보드 만져볼까? 뭔가 테디 오빠한테 드리블 치겠어요 정한. 한 번만 틀어주지. 아 소미가 폰에 있는 어플로 만든 노래인데 제가 듣고 약간 감동했어요. 소미가 이렇게 힙합인지 몰랐어. 아, 또 그것도 있는데 수박송 내가 만든 거. 아, 근데 이건 좀 민망한데. 들어봐. 허허허. 아, 들어봐. I think this song is really really dope. 진짜 나 너무 나 진짜 이거 노래 진짜 좋은 거 같아. 진짜요? 진심으로. 진짜? 어. 진짜로? 진짜로. 갈게요. 네. 지금 맞지 않았어? 아, 좀 더 잘하고 싶어요. 오케이, 다시 한 번. All you got to lose, all you got to lose, all you got to lose. There you go, 나오세요. 네. 앞에 있는데 왜 언니 돌아가? 생각해봐. 대답해봐. 지금 내 바이브 해치니? 한번 볼게. 안무요? 어, 한번 보자. 방금 전에 거기, 방금 전에 거기.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거. 여기 또 돌리고 계속 돌리고 뒤너름에 내가 봤을 땐 거기서만 세 번이거든? 그냥 두 번째 F가 난 다 별로야. 두 번째 F가 난 다 별로야. I have some... I have a little bit of struggle here. 왜? Because... 아 그렇다고. 아 근데 아 근데 오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연습생 했을 때 제가 춤을 진짜 못 췄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야 너 저기 가서 너 혼자 연습하라고. 넌 왜 지금 우리랑 노냐?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럼 저는 알겠어 이러면서 저기 막 구석탱이 가서 막 혼자 연습하고 이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지적받거나 그냥 이름 거론되는 게 싫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걸 언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아? 어.
이거를 걸어오면서 한. 다음에 you already. 그렇지. 그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면은 네. 이게 나을 것 같아. 여기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. 나쁘지 않은데 이게 제일 깔끔한. 언니들이고 뭔가.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I'm trying. 근데 나이가 나이가 근데 무슨 상관이야? 네 노래, 네 의상, 네 무대, 네 콘텐츠에 있어서 네가 이런 약간 좀 주인의식을 갖고 네가 아티스트잖아. 모두들의 분위기와 사기와 기분 내 포커스를 두는 건 알겠는데 암만 과정 때 사이가 좋고 막 이래도 결과물이 조금 이렇잖아. 저만 속 그럼 너만 손해인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. 이런 말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. 야, 너무 선생님 막 신경을 써요. 감정을 배려하다 보면 나만 힘들어. 아니 니만 힘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 결국. 그럼 너 왜 울어 근데? 아 저 되게 답답했거든요. 안 그래도 이게 조금 나 신경 좀 쓰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고 있고 하는 중인데 네가 얘기를 못해 근데? 얘기해볼게요. 어. 아 진짜 속상해. 아 뭐 이렇게 왜 울어? 오빠 자꾸 왜 울라고 왜 우냐고 하면은 더 울어요. 알겠어. 울지 마. 뭔가 제가 좀 고민이 있거나 이래 보인다 하면 오빠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바로 이렇게 해요. 아 나 네 고민 상담해주고 있었는데? 아 그러니까요. 제가 고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. 전 밝은 척하니까. 아이 너무 힘들어. 우리 아이가 다 낳아줬어.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아 진짜. 나 삐딱해질 거야. 아! 이제 시작이라니. 오늘은 대망의 그날입니다. 안무가 모조리 다 바뀌는 그날. 날씨도 좋네. 이런 날. 화이팅! 지금 해서 거의 다 왔거든요. 우리 조금 약간 우리 약간 대공사 해야 돼요. 왜? 어딜 대공사해야 돼? 우리 안무. 아 진짜? 이걸 아니면 같이 뭐 이만 걸 해줄까? 아 이거 저 돌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. 아 이것도 아닌데 이게 그거도 안 맞을 거. 아 이런 식으로 거기만 맞추고 마지막에. 어 그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. 아예 딱 와가지고 어 이거 좀 별론데 여기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각도가 안 맞아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해줘서 맞출 수 있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. 우리를 객관화 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지.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래가 보니까 쉬는 거 있으니까 이게 안 잡아도 너 그냥 쳐도 될 것 같아. 뭐 어쨌든 어. 이게 잡는 거보다 뭐 애들이 너 쳐도 될 것 같아. 뭐 하나 둘 한 번 해야겠다. 한 번 해야겠다. 한 번 안 잡아야 될 것 같아. 시작해. 아. 신나고. 아 제가 신나요. 아 나 진짜 고민이 왔어요. 아 세상에. 짜란.
알겠습니다. 차에서 울었다 하는 거 몰랐죠? 나 아, 저번에도 그러고 보니 저번에 내가 긴장스러웠거든요. 네네. 아, 말하는데 뭐야? 그냥 가만히. 가만히 있어. 응.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주셨다고 했어. 제일 좋은 거 맞아야지. 이제 쉬세요. 아까 오빠가 말한 그 안무가 뭐야? 맞아. 아, 내 안무가 있는데 언니가 지금 무서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? 자, 소미야. 아오! 네, 이렇게 쳐다봐야 돼. 신곡 안무인데 좋은데? 이게 약간 아까 본 버전이거든? 이게 나은지 그 전께 나은지 언니가 한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초반에 아니면 1, 2절 다르게 하면 안 돼? 그러면 앞에를 이렇게 띄고 아니면 앞에는 원본 가고 원래 가고 뒤에를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. 나는 이것도 좋고 원래 것도 좋아서 나 같으면은 그냥 1, 2절 다 다르게 할 것 같아. 근데 노래가 너무 밝아서 진짜? 저번에 노래도 밝았잖아. 응, 완전 그거는 완전 밝은 아 너무 좋다.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? 응. 뮤비 언제 찍어? 나 놀러 갈래. 진짜 와라 언니? 진짜 언니 진짜 와야 된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포구에 있는 더 블랙 레이블에 왔습니다. 연습 복장이 아니라고요? 당연하죠. 연습 전에 제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.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던 아이엠 소미가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. 또 왔지. 끝이 났는데 원래 아이엠 소미가 끝날 때쯤에 컴백을 다시 하는 게 저와 회사의 계획이었는데 진짜 모든 회의랑 의상, 뮤직비디오에 뭐 스토리 이런 것도 다 짜놓고 모든 준비가 다 됐지만 진짜 누가 땅! 하면은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땅이 상황상 너무 이제 못하게 됐죠. 코로나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뮤직비디오 스토리에는 뭔가 국내에서는 다 소화하기 너무 어렵겠다. 우리 진짜 완벽하게 찍자가 목표였는데 이제 해외에도 잘 못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을 살짝 벗어났죠. 더더욱 완벽한 모습,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 괜찮은 거 아무거나 다 해볼까? 아 좀 더 잘하고 싶어요.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꼭 무대에서 조만간 여러분들 모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건 정말 미안해요. 우리 농치분들에게. 프로 꽃신러들이야. 진짜 늘 기다려주고 몇 년째 기다려주고 있어요. Huge spoiler alert. 제가 할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아이엠 소미 재미있으셨나요? 시즌 2 원하십니까? 그러면은 더 블랙 레이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제 방을 계속 해주시면은 시즌 2가 나올 수 있다는 썰을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시즌 2 6월에 다시 만나요. 여러분 늦어도 7월에 만나요. 많이 늦었죠?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죠? 따끈한 8월 달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름 햇살이 너무 덥다고요? 그럼 여러분 아이엠 소미로 힐링하세요. 9월 달에 시즌2로 만나뵐게요. 아이엠 소미가 끝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지 말이야. 다시 보고 싶으시다고요?
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. 10월 달에 다시 만나요. 아이엠소미. 아이엠소미 재방 시청 부탁드리고요. 저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더블랙 레이블 채널 수를 100만으로 올렸으면 좋겠고. 아, 지금 왜냐면 구독자 수가 93.5만이더라고요. 그래서 100만이 됐으면 좋겠어요. 막 내가 20살인데도 왜 이렇게. 똑같이 크레이지인데, 그래도 눈치는 봐. 너 눈치 없다.